마이크. 네. 아, 제대로 준비하신다. 음식으로 혼내주려면 저런 거 하나 가져가지고. 저거 익히기 진짜 어렵잖아요. 안에까지. 아. 와. 아, 숟가락으로도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. 와. 왜 잘하시네. 따로 배우신 거예요? 아니요, 저는 좋아해요. 음식 하는 거를. 네. 와. 김성범님 너무 행복하시죠 보인다. 다 먹은 게 아닙니까? 네. 또 시작이에요? 오, 감바스. 와. 우, 대박이다. 맛있겠다. 아까 무 사왔지? 네. 무의 용도는 오뎅탕. 오뎅탕. 이제 전화를 한꺼번에 다 해놓고 먹었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씩 이제 이거 다 먹으면 다음 것도 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계속 끝나지 않죠 음식이. 네, 네. 그래서 잠들 때까지 먹잖아요. 맞아요. 네. 이렇게 딱 이런 캠핑 와가지고 망중환을 즐긴다 그러잖아요. 뭐 그런 게 1도 없네요. 여기서 엄청 바쁘게 막 뭘 하면서 공연하면서 있었던 거, 집안에서 애들 키우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잊는 거지. 막 몰두하면서. 일단 나는. 뭐야? 맛있어. 네. 맛있다. 형, 마늘 한번 드셔. 마늘 진짜 맛있어요. 나는 마늘은 안 돼요, 지금. 나는 마늘은 안 돼요, 지금. 왜? 감바스에서 마늘 안 먹는다고요? 왜? 아, 이거 감바스 마늘 진짜 맛있는데? 웬만하면 이제 마늘 잘 안 먹으려고 그래. 내가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쌈밥 같은 걸 먹은 거야. 근데 그날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목이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야. 아, 진짜로요? 트라우마가 있으시네. 아, 진짜. 알고 보니까 그게 마늘 때문이더라고. 그러고도 그 이후로 내가 생마늘을 먹으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야. 근데 몰랐지?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. 근데 약간 무섭지.